예. 언제 다 외웠냐? 언제 다 외웠냐? 난 영배 앨범 나오기 전부터 난 다 외우고 있었어. 난 영배 1호 쎄는 거야. 성범이 밥 먹었니? 씨바꺼? 오케이. 성관 생일 축하한다. 씨바꺼. 성관 생일 축하한다. 씨바꺼. 성관 형 필요하면 말해라. 형이 뭐 조리퐁 저기 씨발 세트라서 보내줄 테니까. 조리퐁? 너 몰라? 조리퐁이 뭔지? 아니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에 씨가 무조건 조리퐁 들어있잖아. 아 진짜? 뭔지 모르지? 응. 너는 아직 그런 정치를 할 그게 안 됐어. 나는 이런 약간 그런 추석 선물 같은 거 이런 거. 과자 선물 세트 받았어? 응? 그런 거 안 받지 나는. 난 참치 이런 거지. 동원 참치 이런 거. 동원 참치. 그건 나도 받았는데 미친놈아. 어? 그건 나도 받았는데. 동원 참치 받고. 스팸 받고. 사과 박스. 돈 따발 넣어가지고. 사과 상자. 나 그거 아니야. 그거 맞아 그거. 아니야. 사과박스에 딱 돈 담아가지고 어? 딱 잘 부탁드린다 그거 나 대통령 되는 거야. 너 대통령 한다며. 나 근데 진짜 구다가 아니야 진짜. 미친 새끼. 아니 내가 그런 게 있어. 뭐? 대통령은 보통 다 학력이 좋잖아. 어. 난 가방끈이 졸라 짧거든.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방끈이 짧고 랩이나 하는 천박한 문신을 한 못 배운 놈이 대통령이 된다? 이건 바로 혁명. 혁명. 씨. 너 그거 알지? 프랑스 혁명. 어? 프랑스 시민 혁명? 어. 그거 뭐야? 오밀레지 오르. 노블레스 오블리주? 어? 노블레스 오블리주. 말고. 뭐? 그 있잖아. 레미제라블? 어. 그게 오믈리제야? 와 리얼. 아 많이들 들어오셨구만. 씨바 그거 뭐 불어 다 똑같아. 뚜레쥬르. 그래 병신아 다 뚜레쥬르나 레미제라블이나. 뭐 뚜레쥬르 레미제라블 뭐라 그랬냐? 오믈레제? 뭐야 그거? 오믈렛 오믈렛. 오믈렛? 힙합 오믈렛. 오믈렛. 어? 그 뭐 또 있어? 프라이드 치킨. 아, 씨발. 오늘은 어딘지 물어봐. 뭐야? 다들. 뭘 어디야? 새끼들 다 들어와 있냐? 뭐가 아니 아까 민규 형은 들어왔거든? 아, 그 새끼... 민규 형 보고 있는데. 그 새끼 아프대. 어 계속 아픈 것 같은데. 그 새끼 내가 봤을 때 아픈 거 컨셉이야. 저 새끼 씨발 약간 너처럼 컨셉 중이야. 너 1년 동안 약간 그런 것처럼. 닥쳐. 뭐 미친놈아 1년 동안 뭐 씨발 1년 동안 패스트푸드 안 먹었잖아. 응. 약간 70주의 JD 스타일. 민규 형 아직도 아파. 민규 형 컨셉이야? 저 새끼 올해 아티스트야 씨발. 올해 아티스트. 누구? 올해 아티스트. 민규 형 보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해. 진짜 아프대. 진짜 아프다고? 저 새끼? 저 새끼 구라야. 저 새끼 입이 자여서 지금 빵이 흔들고 있어. 와 민규 형 이비자 같네. 그래 아, 얼마 전에 비행기 타는 거 올렸더라고. 개소리야 씨발 대전 이비자. 아 대전 이비자.
태풍이 입원했어. 그걸 왜 네가 말해, 병신아. 누가 말해? 물어봤는데 네가 대답해 줄 거야? 태풍이 효과네. 태풍이 씨발. 태풍이 네가 뭐 태풍이 보호자야? 태풍이 근데 뭐 주사 맞으러 갔다며. 그러니까 태풍이가 나야가 전화하면은 안녕하세요 태풍이 보호자입니다 이러면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. 뭘 어떻게? 안녕하세요 저 혹시 태풍이 보호자인데요 이러면 여보세요. 아 네 태풍이 보호자님 이래. 그래요. 아 네. 아 다름이 아니라요. 네 뭐 돈가스 좋아하세요? 바로 이렇게 가는 거. 원타치. 투타치도 아니야. 원타치로 가는 거. 원타치로 약간. 원타치로 바로 돈가스로 가야 돼. 뭔지 알지? 그냥 바로 그냥 딱 팔 잡고 바로 그냥 머리 박아버리는 거야. 뭔지 알았어? 아, 대답 안 할래. 어? 대답 안 할래. 유도 검은띠. 근데 유도도 검은띠인가? 아, 졸려. 안녕들 하십니까? 야 오늘 교회 안 가냐? 오늘 월요일이잖아. 아 그래도 교회 안 다녀?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어? 안 갔어. 아 근데 어제 새벽까지 기도 기다리다가 잠 못 들어가지고 5시 넘어 잤어. 아 진짜? 기도 기다리고 있었어. 아 어제 솔직히 진짜 은혜 못 받았어. 맞아. 저 감기 안 나왔죠? 예, 다들 안녕하십니까? 새끼 존나 월클병 걸렸네. 월드 클래스. 스윙스 형 어디 가면은 인사만 5번씩 하거든. 예, 안녕하세요. 스윙스라고 합니다. 해야지. 예, 안녕하세요. 스윙스라고 합니다.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 같은데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유쾌하시네. 댓글 읽어줄게요. 대전에 큰 교회 있대. 어쩌라고. 입이. 야, 근데 너 요즘에 뭐야 이거? 씨발, 너 시청자 존나 많네. 나 오랜만에 켜서 그런 것 같은데. 와, 너 60명이야 무슨? 네. 감사합니다. 와 60명? 새끼 많이 컸네. 아휴 이번 내가 호랑이를 키웠어. 응? 아주 사자놈 새끼를 키웠어 내가. 개놈 새끼. 사과 상자에 담아둔 따발. 야, 집 좋다, 야. 누구 집이냐? 이거 곧 내 집. 곧 내 집. 곧 내 집. 아니요, 저희 집이에요. 불쌍하다. 양말에 구멍 났어? 안 났는데? 너 발가락 찍어도 되냐? 응? 너 발가락 찍어도 되냐? 내 발가락? 응. 내 발가락. 옆에 장모용준 씨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만. 뭘 건들지 마야. 지질라고 진짜. 가만히 앉아서 턱 긁고 있구만. 너 이 새끼 너 아주 혼나. 아니요 저 통과 안 하는데요. 민나니 예매. 민나니 엉덩이 궁둥이 예매. 알았어? 용준아.
공부 잘하는 팁 알려달래. 시발. 공부 잘하는 팁? 어. 공부를 왜 잘해야지, 시발. 술 안 먹었어요. 근데 공부. 아니요, 저 청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. 개새끼야. 개새끼야. 왜? 네가 뭔데? 네가 뭔데? 네 시발, 네 있는지도 몰라 그 사람은. 넌 아니야? 그럼 청아가? 이 지구상에 있는지도. 넌 알아? 야, 씨, 좀 누가 보면 옆집 사는 줄 알겠다. 씨발, 진짜. 개새끼야. 어? 저녁 먹었어요. 저녁 라면 끓여 먹었어요. 이 친구야? 청아? 어. 이 친구냐고 이 새끼야, 씨. 아니, 친구면 내가 누나라 그랬겠지. 어? 나도 네 여동생 별로 안 좋아, 씨발. 갑자기 내 여동생이라고? 미친 새끼 아닌가 이거? 나도 별로야. 청아는 저 별로. 그리고 친구끼리는 스타일 겹치면 안 돼. 싸워. 한 여자들. 쫄라고 병신아. 근데 그래서 내가 청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. 일부러 안 좋아하는 척 하지 마. 일부러 안 좋아하는 거 아니, 진짜 안 좋아해, 미친 새끼야. 청아, 니 때문에 알았어. 민규 형 미쳤네. 미쳤네, 진짜. 저 새끼 안 아프다니까. 저 형 안 아프, 저는 서울 오기 싫어서 구라치는 것 같은데, 약간. 저 새끼는 그냥 뒤져야 돼. 저 새끼 저거, 아유. 나이 처먹고, 씨. 으유. 우리 셋 중에 제일 돈 없어. 군발이 새끼가. 군대도 갔다 온 새끼가 말이야. 어? 자리 하나 못 잡고. 전체 차려. 돈도 없는 새끼. 열중쇼. 저 탈모예요. 저 노엘보다 제가 더 우수한 점 학벌이요. 내가 너보다 우수한 점? 학벌 빼고 다. 학벌이랑 키랑. 개소리야. 니랑 나랑 키 똑같아, 병신아. 학벌이랑 몸무게랑. 니랑 나랑 키 똑같아, 병신 새끼야. 그리고 야. 지식? 어, 몸무게는 새끼야. 어? 몸무게는 그거 어차피 그 주사로 다 돼. 지식? 어? 그리고 야, 주사 몇 방 수시면 다 똑같아. 그리고 니랑 얼굴 똑같아, 이 새끼야. 그리고 인성? 인성 같은 소리. 야, 인성 좋은 뭐해? 어? 인성? 야, 뭐 인성 좋아서 네 뭐 유엔 사무총장 하게? 어떻게 알았어? 또라이 같은 새끼. 원래 사람은 찔릴수록 훨씬 화가 나는 거지. 응? 원래 사람들은 다 찔릴수록 응? 발끈하고 그러는 거야, 임마. 니랑 나랑 키 똑같아, 병신아. 그 발끈하고 이러는 거야, 임마. TS 샴푸가 뭐야? 장영준이랑 친구하면 별로 안 좋아요. 지랄하네. 내가 니네 엄마보다 니한테 용돈 많이 준다, 이 새끼. 그건 아니야, 이 새끼야. 그건 아니야. 뭘 많이 사줬어도 그건 아니야, 이 씨. 이 새끼야, 내가 니 씨발 태워서 보낸 택시비만 얼마야, 씨발, 어? 응, 그렇긴 하지. 어? 웬만한 저기, 중소기업 월급이야, 이 새끼야. 니 이태원에서 술 취한 거 태워서 집고 중소기업 월급이야, 개새끼야. 그렇긴 해. 원래 항상 말투에 화가 있어요. 또 주말에 또 슬금슬금 잡혀 물어볼 거면서 또 가고 싶다고 어디야 이럴 거면서 민규 형 또 이렇게 화가 나 있어. 아, 존나 화나. 가서 쓰러 갈래, 씨. 어, 누구 들어왔다. 원 스타일러. 아,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봐. 한강 뛰러 간다는데.
한강에서부터 강남까지 뛰어간 사람이야. 왜? 어? 이 사람 한강에서부터 강남까지 뛰어가? 저 형 좀 안 좋은 일 있었다는데? 저 사람 한강에서 뛰다가 어디 다 가시지 마. 수고하세요. 형, 형 잘 뛰어요. 형 열심히 뛰어요. 형 어제 아직 약 소개 시간이 한 시간 남았어. 형 열심히 뛰어요. 아프지 말고요. 내가 저 형이었으면 오늘 씨발 인스타그램 지우고 카톡 지우고 나 그냥 집에서 이불 안에 숨어있는다. 씨. 달리기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. 근데 기역 이응 기역이 뭐야? 어? 기역 이응 기역. 장모 용준 씨는 지금 기응교. 머리 긁고 있어요. 개응교. 공부 잘하는 법 EBS를 보세요. 개응거. 기우고. 그거 생각하고 있어. 개우. 아 개웃겨. 귀여워. 귀여워래. 어떻게 귀여워가 나와? 기역 이응 기역인데. 기억이 응 기억인데 어떻게 귀여워요? 귀여워 하다 보면은 귀여워. 귀여워. 되는 거야. 개웃겨래 개웃겨. 공부할 때 먹기 좋은 간식은? 데킬라. 데킬라요. 그거 먹으면 바로 내가 그냥 바로 돌아가. 그러니까. 생존의 법칙. 데킬라 한 잔 딱 때려 먹으면 이제 딱 잠도 깨고 정신 돌아오고 손도 들고 발도 들고. 아 피. 최술 데킬라 보드카. 적게 마시고 많이 취해. 아니, 적게 마시고 빨리 취하는 거. 그러니까 아 씨, 배불러. 나는 안주 많이 먹는 사람들 되게 신기해. 그러니까 아니 어. 난 안주 안 먹어. 그 뭐야? 우리 그거 먹잖아. 맛다시 젓가락 찍어 먹으면 개꿀맛. 그 소맥을 타서 그 맛다시를 사가지고 젓가락에 침 한번 묻힌 다음에 딱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. 맞아, 맛다시 개꿀맛이야. 그 배도 안 부르고 개꿀이야 그거. 진짜 맛다시 개꿀이야. 맛다시랑 소맥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소맥에 맛다시야. 씨, 배도 안 불러. 뭐 야, 안주 없으면 술이 안 넘어간다고? 인생을 덜 살았어 옛날에. 안주 없으면 야, 네가 나로 살아봐. 안주 없으면 술이 안 넘어가면 우리 둘이 술 먹는 거 근데 별로 재밌진 않은데. 우리 둘이 술 먹는 거 찍으면 우리 둘 다 한국 떠야 돼. 욕이란 욕은 뭐 그냥 뭔 욕이 문제냐. 맞다시 그거 있어요. 라면 스프 같은 거. 라면 스프 같은 약간 그 조미료. 105.9 아, 맛다시가 아닌가? 다시단가? 개소리야, 맛다시인데. 맛다시 가루야, 가루. 가루인데? 가루같이 생긴 것 같아요. 분말가루. 그거 앞에 맛다시라고 써있어. 키워요, 엄청. 아. 너 어디 사냐? 안성탄면. 야, YEONS 언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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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너 어디 살아? 좌표 찍어. 왜 이렇게 화나? 어? 제키와이랑 청아랑 닮은 데 때문에. 뭐 씨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. 닮은 거 같은데? 개소리야 걔. 짜증나게 하지마. 술 안 먹었어요.
장용준이 청하 이상형이래요? 키 비슷해요? 아, 화나. 쓰러 간다. 화난다, 씨발. 가서 쓰러 가야겠다, 씨. 오늘 술, 술, 뭐 이따 기분 보고. 가서 쓴다. 야, 어째, 쟤! 아니, 저는 청아 안 좋아하는데? 저 제니만 좋아하는데요? 용훈이 형 뛰다 다시 오셨네? 저 형은. 영훈이 형 뭐. 뭘 풀었다는 거야? 저 형은. 화나면 가사가 잘 나오죠. 약간 이런 거 있어야 돼. 약간 아이언맨처럼 배터리를 빼놓을 수 있는 거지. 저 형은 그 10시 반에서부터 1시까지 배터리를 빼놔야 돼. 핸드폰을 빼놔야 돼. 아 근데 승민이 형이 제니 저한테 넘겼어요. 저에게 이들이 뭔데 제니를 넘기고 받고 주거냐 받거냐고 지금 지랄병들이야. 이렇게라도 해야지. 그래도 외로움이 덜하잖아. 이렇게 지들끼리 죽어 생각해보니까 민망한데. 아 근데 제니 형, 아 제니 형이래. 승민이 형. 단발. 아, 저 형한테 대답하지 마. 못 본 척해. 장현준 내냐고. 저 형 올라가라는 거야, 지금. 아유, 그 사과드립니다. 저희 그냥 서로 한 여자를 두고 살기 때문에. 제니가 그분 맞지? 블랙핑크. 어. 뭘로 알았어? 제니 맥 미 고웨이? 아. 아, 이 형 존나 개그캐네. 존나 웃긴다. 월요일엔 얼굴이지. 아, 씨, 피곤하다. 제니님은 우아하잖아요. 고급스럽고 되게 약간 여왕 같은 느낌. 청아가 왜 좋아? 청아? 청아. 청아? 어. 말 못해. 아 진짜? 청아는 말을 못한대요. 씨발 그냥 사람이 좋아하는 얼굴이 좋아하는 얼굴이지 뭐 이렇게 물어. 사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? 멋있다. 자세도 멋있다 너 지금. 와. 안 찍었어 임마. 뭐 그냥 뭐 좋았는데 이유 없대요. 근데 갑자기 청아를 먹으라고 왜 끌린 거야? 너 아까 딩고 찍었을 때 청아 얘기했잖아. 아 그거? 씨발 그거 잠깐만. 나 무슨 세 달에 한 번씩 아이돌 갈아타는 이상한 힙 그 아이돌 씨발 오덕후 개쩍다 힙끼니 같잖아. 욕하네. 아씨 화난다. 제니님 게시물 보면 승민이 형이랑 건우도 저 건우도 좋아요를 눌러? 그 새끼는 어디 가나 있어? 김건우 미쳤네. 그 새끼는 우리 집 전기통에도 있고 저기 분리수거장에도 있고. 김건우는 뭐 진짜 속은 거래요. 아니 나는 어 아니다. 남편들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말하면 돼. 오케이. 아 딩고가 씨발 나한테 구라쳤어.
각도기랑 각도기로 제니? 영준이 원래 아이린 별로 안 좋아했는데? 좋아했었어? 네가 뭔데 좋아하고 말고 혼자 포기하고 그러냐? 난 그냥 니네처럼 죽어 주고받은 게 아니고 그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? 서로 양보한 거지. 오늘 영비 앨범 들었는데 내일 어? 스윙스 앨범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?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거지. 뭐 내가 뭐 거기다 감정입해서 그분들이랑 뭐 주거니 박거니 이처럼 아니야 지랄 주적거야 내가? 주거니 박거니라고 표현이 그랬지. 그냥 이제 그래 승민이 그래 잠이나 너가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제니님을 이러면서 아, 근데 승민이 형은 그 방송 초짜인 게 너무 티나. 왜? 어? 그 불량 관중 있지, 불량 관중. 어떻게든 불량 관중 잡아보려고 계속 그, 뭐야, 그, 오르내리 괴롭히고. 초 뒤지겠는데. 아, 방송 초짜야, 진짜. 주야. 아, 저 그날 초 뒤질 뻔했어, 진짜. 아, 근데 존나 얇게 입었던데? 아, 뒤질 뻔했어. 왜 근데 승민이 형 진짜 약간 MC 잘 보게 했던데? MC 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불량 방송. 승민이 형? 약간 무대 위에서 나지. 아 오케이. 남이 벌스 만한 사람. 행사 가면 내 벌스보다 남의 벌스 많이 부르는 사람. 자기 벌스보다 남의 벌스 더 열심히 부르는 사람. 왜 씨발 왜? 난 내 벌스 별로야. 나 올해 R리스트가 아니거든 씨발. 나 올해 아티스트였으면 내 벌써 열심히 부르지. 내가 올해 fucking 아티스트 아니라고. 씨. 여자면 김승민이랑 사귈 거예요? 아니면 노엘이랑 사귈 거예요? 저요? 닥전 아닙니까? 닥전? 아 잠깐만 둘 다 안 사귈래요. 김승민 눈이 너무 낮아. 너도 낮아. 취향이 다른 거지 뭐. 나 너 좋아할 것 같아. 그게 뭔 소리야? 응? 눈 낮잖아. 비실비실한 것도 좋아하겠지 뭐. 승민이 형이? 응. 아니야. 승민이 형 나이 먹고 비실비실한 거 좋아해. 아니요, 저 게스트 합방 안 할래요. 힘들어요. 손가락 건들기가 힘들어요. 이상형, 용준이 이상형. 나? 응. 나. 아, 씨발, 카톡 잘 안 하는 여자. 카톡 잘 안 하는 여자래요. 연락을 너가 진짜 안 하긴 하지. 나 카톡 보는 게 존나 귀찮아. 내가 봤을 때 카카오톡이랑 페이스북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더 평화로워지고. 페이스북은 진짜 없어지면 평화로워지긴 하겠다. 그래 카카오톡 똑같애. 내가 존나 어? 나 카톡 진동은 존나 설렌다고. 카카오뱅크에서 온다는데 뭔지 알아? 아, 나는 하루 종일 카톡 진동 오는 게 카카오뱅크가 약간 한 60%? 그래. 카카오 페이지랑? 존나, 어? 남들 다 핸드폰 보고 있을 때 나 혼자 개꼴 좀 해가지고 주머니에 손 놓고 있는데 갑자기 진동을 했어. 어, 개꼴 이거 남들 씨, 카카오 페이지. 어, 카카오 페이지. 오. 그래, 이거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자. 약간 이런 거.
그건 인정. 그건 인정. 아니 뭐 근데 연락은 아무랑 안 할 때가 제일 좋긴 해. 너는 이상형이 뭐냐? 나 나 알 것 같아. 그만 말해. 알 것 같다고? 네가 뭘 알아? 내가 뭘 알기는 너의 모든 걸 알지. 나는 단발. 단발? 어. 야 씨발 나 단발이니? 너 단발이라고? 단발이지. 아니 그거는 이 꼴 짧은 머리 이 꼴? 삭발이냐 그럼? 그건 아니지. 머리가 좀 비싸. 가르마 폼날 수 있으면 단발 아니야? 아 그 근데 여기 한 이 정도까지 오는 거 칼단발. 어 맞아. 간 떨어지는 동거의 이담. 너 웹툰 보냐? 그게 뭐야? 와 리얼 진짜 너 아재다. 어, 단발 별로인데. 너는 단발 안 좋아해? 응, 나 단발 별로 안 좋아해. 아, 진짜? 응. 나 만나본 여자 중에 단발 없었어. 만나봐, 만나본 여자가? 왜 소리야? 어디서? 어디서, 씨. 갑자기 계속 그렇게 무슨 진짜 부비트랩까지 와. 부비트랩이래. 단발이 근데 훨씬 그거 하던데? 매력 있던데? 아 근데 나는 약간 그 눈에서 좀 기가 센 사람이 좋아. 아 진짜? 어. 난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 싫어. 근데 잘 못해. 아니 난 시비 붙으면은 어, 죄송합니다 얘가 잘못했어. 바로 사과. 아 죄송합니다. 아 이게 난 옛날에 이랬어. 한 번은 내 친구가 뭐를 변뚜껑을 바닥에 던졌는데 앞에 가던 사람이 뭐야 이 씨발 이렇게 뒤돌아 보는 거 같아서 어? 죄송합니다 얘가 잘못했어. 아 근데 약간 그 눈에서 약간 그 딱 그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 좋지. 뭐 휘감기는 거 좋아하는구나. 어 나 리드 당하고 천장에 매달려 있고. 천장에 매달려야 돼? 어? 천장에 매달려 갖고 막 사지 말자. 그거는 참수인데 거의.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? 아니 야, 저는 댓글을 이상한 댓글을 쓰고 있어. 아니야. 그 리드 당하고 약간 좀 세고 약간 구속 시켜주는 사람. 발 떨지 마, 복 나가 이 새끼야. 나갈 복. 단발한 마동석? 갑자기 마동석? 이렇게 오면 이리 와봐 개새끼야. 하나 둘셋 유강연이야 이 새끼야. 와 그럼 개무섭겠다 진짜로. 와 어, 친구 이리 와봐 개새끼야. 아 더워. 갑자기 봐 옆에 지나가서 내가 전화번호 보는데 응 아직 솔로야. 무섭겠다. 에봉이? 에봉이가 뭐지? 에봉이. 아, 그 단발. 아, 이 사람들 단발이라고. 그건 봤었어 옛날에. 마음의 소리? 어. 조석. 어. 그 존나 좋았어. 근데 뭐 직업은 뭐 상관없고. 사람의 의견에 가 준 게.
와, 씨. 단발한 노엘 대 수염 기른 수시보래. 와, 씨. 야, 근데 나 예뻐. 여장하면. 아니야. 개소리야. 너는. 나 다리 존나 예쁘잖아. 야, 나 할로윈 때 코스튬하고 강남 가면 바로 그냥 씨발. 할로윈 때 코스튬하고 강남을 가? 나 여장하고 딱 강남 가면 난. 나 그냥 아이돌이야. 아시죠? 별로 예쁠 것 같진 않은데. 씨발 내가 왜 했지 이 말을. 저 무쌍 속쌍이야. 쌍꺼풀 있는 건 그냥 뭐 직업은 있는 사람이 좋죠. 당연히 직업은 있는 사람이 좋지. 각자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구속도 하고. 단발한 노엘 대 기센 김승민 둘 다 안 사귀어요. 저는 강아지가 좋아요. 부리부리 킹. 부리부리 부리부리가 그거 짱구에서 나온 건가? 짱구 봤냐? 아니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짱구랑 그 못 말려 친짱구랑 그거랑 쫄라맨 못 보게 했었어. 왜? 바보 상자라고? 어? 바보 상자라고? 그 두 개 존나 별, 엄마가 별로 안 좋아했어. 웬만한 거. 그래서 엄마가 그 뭐지? 못 봤어. 그거. 아. 여자친구가 성형 하는 거 상관없는데?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. 너 지금 자세 안 불편하냐? 응? 아니야? 그냥 있어 그대로. 수갑? 수갑은 제 취향이 아닌데. 수갑은 상수형이지. 아유, 수갑은 수갑은 상수형. 수갑은 어울리는 사람이 딱 있지. 너라 개새끼야. 마. 너라 개새끼야. 마. 너라. 예. 왜 웃는 거지 갑자기? 상수형 때문인가? 저 통 안 마렸네. 응. 상수형 있지. 내 친구도 있어. 내 친구 중에서도. 용준이 자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딱 3초 찍을 기회 줄게. 3초 찍을 기회? 지금 괜찮겠어? 알았어. 하나, 둘, 셋. 1, 어, 씨발, 됐어. 굉장히 자세를 빠르게 바꿨습니다. 아, 이게 그게 있구나. 레이턴시가 있구나. 굉장한 자세로 있죠? 지금 거의 필라테스 강사 수준이네. 오 마이 퍼킹 갓. 난 자세를 감 저희 뭐 작업하려고 만났어요 오늘. 근데 밥 먹고 누워있습니다. 찍어줄까? 나의 딸 릴풍. 릴풍이 표정 봐. 싫어?
싫다는데? 왜? 릴품. 단풍이는 어딨지? 침대에 있나? 자고 있어요, 단풍이. 아씨, 화난다. 넌 그 단어를 말하면 안 됐어. 너 어제 건우랑 라이브 했어? 아니? 왜? 어제 너랑 건우랑 만난 거 아는데 사람들이? 그걸 없다. 그럼 김건우가 라이브 했나 보네. 정규 언제네요? 모르겠습니다. 만들고 있습니다. 김건우 그 새끼는 일이 방정이야. 스테이플로 찍어야 돼. 아, 그렇구만. 릴풍. 아, 그 새끼랑 말하면 존나 답답해. 구글 드라이브 액세스를 보낸 사람이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. 근데 계속 아니 내 네 메일로 들어가니까 네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걸 그걸 5분 싸우다가 갑자기 아니 그러면 내가 그냥 다시 보내라고 해. 구글 드라이브 말고 이지라라는 거야. 그냥 전화를 해서 그 새끼한테 승인을 누르라고 하라고 내. 아니 그냥 다시 보내라고 해. 구글 드라이브 말고 이지라를 존나 하는 거야. 아 진짜 김건우 그 새끼 어제 환타 먹고 3시간 동안 틀음 존나 했어. 진짜 성대 찢어버리고 싶었어 진짜로. 아 스트레스 받아. 씨. 싱글 언제네요? 그것도 모르겠습니다. 만들고 있습니다. 야 그 새끼 미친새끼야 진짜. 아 옆에서 존나 깍깍거려. 미친새끼 빵 끼고 와. 어제 나한테 한 10시에 전화 왔어. 뭐라고? 자기 지금 가는데 나보고 오래. 그래서 내가 아 나 어제 너무 늦게까지도 있어서 잘라고 그랬더니 미친새끼가 막 빵구 빵구 뽕뽕 끼는데 씨. 야 구멍으로 씨발 온 구멍으로 다 바람 나와 씨.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나와. 어, 트름 존나 해, 진짜. 그 트름도 그냥, 그, 막, 이런 거야. 숨기려는 트름 막. 용 트름, 용 트름. 그 새끼, 나 트름, 뭔지 알지, 씨. 막, 그 초등학교 때 개지랄. 안성관 같은 거, 씨, 그거. 초등학교 때 꼭 하지 말라면 담임선생님, 너 하지 마. 이러면 삼촌이, 뭔지 알지? 밥 먹고 와가지고 꼭 길 가고 있습니다. 갑자기 와가지고 귀에 대고 하고 가는데. 족 같은 새끼들. 와 진짜. 와 아직 못 읽었다 댓글. 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거 같아. 나도 너 정도 들었거든 나도. 아 사람이라면 더 그래야지. 그래 씨발. 뭐 한 번씩 어? 빵구도 뽕뽕 끼고 그래, 그냥 그것도 시켜. 원래 그러는 건데 이제 단풍이 양치 시켜주고 소가 냄새 맡아. 아 그거는 좀 그렇다. 아 근데 원래 그러는 건데. 근데 난 진짜 그거 내가 그래 나도 원 좀 더러워 씨발. 근데 진짜 더러운 나도 씨발 버티지 못할 만큼 더러웠다고. 걔는 진짜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그럼 아 왜 뭐해. 아, 나 똥. 이거야. 야, 진짜. 열 통하면 아홉 통은 똥이야. 한 통은 PC방이야, 그러고. 그리고 딱 들으면 바로. 와. 그 새끼, 씨발. 뭐야. 그거, 이게 뭔지 알지? 화장실에서 똥 싸는 때 받으면 에코 들려. 뭐해?
저 문과였습니다. 뒷담화니까 여기서만 알고 가시라고요, 다들? 꼭 그런 새끼들이 학교에서 씨발 옛날에 막 주말에 애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만나기로 하면 어디야? 어, 나 거의 다 왔어. 왔는데. 거의 다 왔다니까. 어디? 거의 다 왔어. 너 어디야? 너 위치를 말해. 어디야? 집 앞이야, 집 앞. 집 앞이야, 집 앞. 한 시간 어디냐? 내 집 앞이라고. 아 근데 걔 진짜 근데 진짜 약속 시간 잘 안 지키긴 해. 근데 뭐 그 이미지가 이런 게 뭐 있을 이미지도 없었지 뭐. 나중에 너 그것도 있는 거 알아? 옛날 내 친구들 중에 씨발 약속 시간 안 지킨 새끼도 있어. 내가 옆에 야 어디야? 버스 이리라 그랬지. 씨발 뒤에서 쿵쿵하세요. 야 씨발 새끼 너 버스 기사 바꿔봐 할 때 알아서 기다려봐 할 때 지 아빠 바꾸더니 아 그런 애들은 원래 이제 그렇게 예를 우리가 7시에 만난다 그럼 5시까지 나오라 그래야지. 맞아. 5시까지 와 그럼 7시에 가면 그때 도착해 다. 쿠쿠하세요. 개웃기네. 당황했는데 안발을 당황했는지 갑자기 그거 나올 때 갑자기 빨리 걸려가지고. 근데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사람은. 근데 그래도 나는 너 잘 지키는 편이야. 나? 응. 나 요즘 들어서 잘 지키. 어. 나 한참 병신이었을 때. 한참 병신이야. 그때는 나도 같이 약간 나가 있어가지고. 개소리야. 너 그때 나 안 만났었어. 아 그 공덕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아 공덕 전 단계. 나 한참 이렇게 그때였었어. 아 그때는 뭐 아 둘이 있으면 누가 요리해요? 아까는 같이 했습니다. 저희 라면 두 개 물 끓이는 거를 검색을 한 다섯 번 정도 해봤어요. 1리터를 넣어야 하는가 800ml를 넣어야 하는가. 몇 시야? 10시. 이거 들려줄까? 중학교 다닐 때 가방 들고. 아, 괜찮으면 들려줘. 옆에서 가까이 있어요, 지금. 왜 이런 거? 곧, 곧 뭐. Uneducated kid, Noel. Uneducated Noel. Uneducated Noel. 이런 노래를 만들었대요. 중학교 다닐 땐 가방 들고 간 적 없었지. 내가 이거 엄마한테 들려줬거든. 그런데 엄마가 딱 핸들 잡으면서 한숨 푹 쉬면서 나 그래도 가방을 들고 다녔어. 가방을 들고 어. 학교를 잘 안 가서 그렇지 가방을 들고 다녔어. 학교는 잘 안 갔지만 가방은 들고 다녔다. 아 이거 아 Uneducated Kid님이랑 한 건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. 그냥 그런 느낌의 못 배운 가사에 꽂혔다. 요즘에 그냥 그런 거 꽂혀갖고 아 이거 하나 더 들려줄까? 어차피 내 노래 아니니까. 그럼 뭐 들려줄 거 다 뭐 들려주게? 그거 나도 거짓일 거. 좀만 들려줘. 그거 어차피 그거 그니까. 그 어차피 그 사람 못 봐. 내가 피처링 해준 사람 이거 몰라. 이거 안 볼 걸? 아, 볼 수 있어. 친한 친구로 등록해줬다구나. 렉 걸렸냐? 기다려봐.
아직은 정신 못 차려. 이태원 강남에 눈 돌아봐. 씨발 나 들어 나 딱. 다시 들어봐. 어 씨발. 왜? 오 씨. 이런 노래랍니다. 다들 좋아하시는구만. 카레 배터. 근데 요즘에 씨발 슈퍼스타 지미 팍덤님 들어오셨네. 할롱. 요즘에 너무 내 노래를 안 해가지고 내 노래? 내 노래 들려줄 거 뭐 있지? 옆에서 네. 누가 라이브 보고 있나요? 내 노래? 내 노래 노엘이요. 비트 정도 들려줄 수 있어. 비트? 비트를 들려준다고? 근데 이거 니네 들으면 좋대. 이거 뭐 게스트처럼. 아 그거 딱 딱 첫 마디 들으면 그냥 뺑 뺑. 아 감칠맛 났습니다. 비트 굉장히 좋네요. 진짜 미친놈처럼 먹어가지고. 근데 뭐 금방 하면 또 금방 하니까. 승민이 형 어디십니까? 기다려주십시오. 또 집이십니까? 저 형 요즘에 집에만 있는 존나 착한 가정적인 남자인 척. 아 나 진짜 삐졌어. 저 형 요즘에 너무 변했어. 승민이 형 노엘이 안 놀아줘가지고. 뭐라 그런 줄 알아? 뭐라고? 아 영준아 우리 술만 맨날 먹지 말고 우리 롯데월드도 가고 뭐 이래 나한테. 형 그거는 그건 좀 아니지. 형 롯데월드는 아니. 아 민환이랑 우리 추억도 좀 쌓고. 3시가 되는 소린가? 아유 형 너 간담해? 형 어떻게 형 앞에서 또 동생이에요. 거기서 아유 형 그런 데를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죠. 속마음을 지금 여기서 풀어놓고 있는 거죠. 롯데월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저는 11시 일어나서 6시까지 술 먹고 다음에 11시 일어나서 술 먹는 게 제일 좋아요. 아 어, 이거 개 끊기네. 어, 됐다. 뭐, 근데 승민이 형이랑 롯데월드 가면, 어디로 가는데, 롯데월드? 야, 아까부터 뿍뿍뿍거리는 데인데, 쟤 왜 아픈 거 아니야? 계속 말을 못하고, 씨박. 뜨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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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해킹당한 것 같은데.
약간 저 안에 해킹 당한 거. 친구 걱정되네? 건우 들어왔어? 무시 그냥 관심 주지. 그걸 그렇게 크게 말하냐 너는? 아니 그냥 못 본 척인 거야. 오케이. 오, 얘 진짜 해킹 당했네. 노엘 레온 멜론. 난도를 벌어? 표정도 존나 생각나지 않냐 이거 이거 난도를 벌어? 거짓 뭔지 알지?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이거 이거 that uneducated version 노엘. 아 씨발 나는 거기서 좆됐어. 명품이 나의 가치를 매겨. 명품이 나의 가치를 매겨. 마침표 겁나 잘. 물음표 마침표 쉼표 좌우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비치죠. 아 존나 3단 논법. 여자를 난 여자보다 돈이 더 좋네. 여자를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네. 그럼 난 평생 연애 뭐. 와 진짜 소크라테스다. 근데 그 정도면 3단 논법 소크라테스. 1분 남았네. 우리 한 시간이 됐냐? 그러면 다들 화이팅 하시고 내일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